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언약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왕 되신 보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At this time, as children of God who have the covenant pray and praise, I believe that the throne of Jesus Christ, who has become our King, is working at this place. 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iving thanks for this grace, let's give praise with him number 38, Jesus we enthrone you. 나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Glorify to God. Hallelujah. Hallelujah. 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Let us bless each other.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한번 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He finished everything on the cross. 아멘. Amen.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틀로 세계 교회의 위기를 막고 또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 hope it will be a new start that will block the crisis that befall the world churches and revives the churches with the frame of the gospel that God desires. 기도 속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Let us praise in prayer.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히시고 Remnant, dear.
우리 한번 더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그 응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we are in that place of the answer. 정확한 그릇 준비. The accurate vessel preparation. 달란트를 찾기 위하여. In order to find your talent. 틀을 바꾸어야 교회를 살릴 수 있다. The frame must be changed to save the church. 흩어진 자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scattered ones. 오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The stream of the word that will be given to us today will deeply imprinted in our souls and hearts.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입니다. This is our true prayer topic.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O Lord, in my life, please let me enjoy Emmanuel. 우리 주여 나의 삶 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pray, O Lord, in my life together. 주여 나의 삶 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at this time. 오늘 핵심 예배와 또 전 세계 5천 종족 237개 나라를 위해서. For today's core worship as well as the 5,000 tribes and 237 n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지금 이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신 류광수 목사님과 전 세계 로컬 파라의 모든 교회와 렘넌트 현장을 위해서. For Reverend Wu who proclaimed the message and for all the local and para churches and remnant fields all over the world. 우리 진실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truly pray together.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UTC 뉴스 시청하신 후에 예일 교회 연합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After watching the RUTC news, the Yale choir will praise God. 2023년 다락방 모든 성도가 인도받을 방향인 제123 RUTC 응답 25회 언약이 선포되는 원단 기도회가 12월 31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 제123 RUTC 응답 25회 언약이 성취될 2023년 새 구역공과 교재가 25응답 보좌의 축복 속으로란 제목으로 발간됐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첫 훈련인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와 현직교사 수련회가 내년 1월 첫 주에 열립니다.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는 1월 3일, 이어 현직 교사 수련회가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렘넌트들의 여정을 담은 렘넌트 전이, 이번 주는 B국 렘넌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3년 원단 기도회가 12월 31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 2023년 다락방 모든 성도가 인도받을 방향인 제123 RUTC 응답 25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번 원단 기도회에서는 두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1강 말씀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고 이어 오후 6시에 2강 말씀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선포됩니다. 원단 기도회는 RUTC TV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RUTC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다국어는 위아.kr과 유튜브 언어별 채널에서 전국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광수 목사가 직접 쓴 제123 RUTC 응답 25 언약 문구가 위아.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2023년 달력, 또는 개교의 팜플릿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구역공과 교재가 25응답, 보좌의 축복 속으로란 제목으로 발간됐습니다. 393과 7대 여정, 보좌의 축복 25응답을 주제로 정리된 이번 교재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 발판 등 7대 여정을 중심으로 각 과가 구성됐습니다. 특히 교재에 포함된 모든 말씀은 각 주제의 초기 메시지, 메시지 흐름을 따라 발전된 메시지, 현재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등 세 가지 흐름을 토대로 정리됐습니다. 구역뿐 아니라 모든 전도 현장에서 사역자는 물론 중직자, 렘넌트 등 모든 성도가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위아.kr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내년 1월 3일, 이어 현직 교사 수련회가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023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는 내년 1월 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강 말씀이 오전 10시 반, 부모와 교사의 25시란 제목으로 선포되고 이어 2시 반에 2강 말씀이 유아유치 랩넌트의 25시란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야 할 시기인 유아유치 랩넌트의 사역자와 부모, 조부모, 유치원 교사 등 유아유치 렘넌트 현장을 마음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현직 교사 수련회는 25시를 전달하는 교사란 주제로 내년 1월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전 현직 교사와 교대,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개교회 렘넌트 사역자는 물론 학교 현장에 마음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답을 하나님 주신 거라면 이거 안 믿거나 안 믿는 삶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미리 벌어져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여기 역사하시는 만유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재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27일 오전 10시 30분에 1강이 시작되며 오후 2시에 2-3강이 진행됩니다. 오는 2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6회 세계 중직자대회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중직자의 작품 만들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강 나의 작품, 2강 교회의 작품, 3강 업의 작품 등 3가지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는 이유가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힘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중직자들은 내가 정말 행복 속에 힘을 얻는 24의 기도, 곧 망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후원 제도화, 실제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영적 교제, 포럼이 이루어지는 금토일 시대 준비,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준비 등 이 세 가지 준비가 중직자들에게 절대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직자대회 메시지와 역대 영상, 미래교회 영상은 유튜브 위다락과 RUTC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지난 6일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새가족과 기존 신자, 사역자가 알고 누려야 할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해결, 복음을 지속시키는 메시지, 기본성구로 복음 전학이란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의하며 393의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도를 편안하게 24 누릴 것을 전했습니다. 다음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내년 3월 7일에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 해외 집회인 동남아 전도 집회와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이달 셋째 주와 마지막 주에 각각 열립니다. 먼저 동남아 전도 집회가 오는 20일, 시대를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 라는 주제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1강은 오전 11시, 2강은 12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12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이어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28일부터 이틀간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강은 28일 오전 9시 30분, 이어 2강이 11시에 진행되고 3강은 다음 날인 29일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19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부 신학과, 연구원 목회학과, 해외통신과정 목회학과를 모집하며 해외통신과정 목회학과는 다락방 신학교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지원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민족 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R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RTS 홈페이지 상단 등록 안내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안내 페이지 오른쪽 상단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할 거야. 잘 들어봐. 메리 크리스마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캐나다를 비롯한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제25차 세계산업인대회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RUTC TV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RUTC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다국어는 위아.kr과 유튜브 언어별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오는 2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얘들아 안녕. 여기는 조금 특별한 곳이야. 매일 아침 알라는 이대하다는 말리는 나라의 방송템.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정시디고를 돌리고 있어. 90%가 넘는 사람이 무슬림이야. 그래서 sis, 어딘지는 말해 줄 수가 없어.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든. 그런데 이곳에 딱 맞는 전도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야. 조용히 동네에 돌아가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자로 계속 만나게 하소. 복음 편지로 말씀으로 전하는데 말씀이 현장에 전학하게 정시되고 있어. 하나님은 이곳에 멋진 RUTC를 세워주셨어. 우리는 매일 RUTC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로컹스 목사님이 렘넨트 데이 말씀으로 우리도 듣고 있어. 그리고 칠대 여정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찾아보고 있어. 여기에는 40명의 렘넨트들이 모여 있어. 학교 대신 이곳에서 홈스쿨로 공부하고 있어.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 나도 한국 학교에서 배웠어. 어때나 한국말 잘하지? 우리 종교에는 소수민족 렘넨트도 있어. 같이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있어. 우리는 모두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 부탁해. 나는 전 세계의 렘넌트와 함께 언약이 여정을 걷고 있어서 기뻐.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국보다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소. 우리 같이 기도로 무슬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노리자. 2022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제1, 2, 3 RUTC 응답 24의 언약 속에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3년 방향인 제1, 2, 3 RUTC 응답 25회 언약을 묵상하며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핵심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Today's core worship is broadcasting to live to all around the world. 오늘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y you hold on to the accurate covenant through the wor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핵심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World Evangelization Senior Board President Reverend Yu will come out and give us the core message. 아, 이제 벌써 우리 핵심 모일 시간이 한 주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We only have one more week for our core message this year.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And all we have to do is one thing. 이 틀을 바꾸어야 나도 교회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That we must change the frame in order to save ourselves, the church, and the world.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틀만 바꾸면 돼요. And because God is doing it, all we have to do is change the frame. 뭐 그 중에 제일 시작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지금 이게 모임을 하잖아요. And the midst of that, as we worship, we have our meetings.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Look up the Bible to see what takes place at that time. 어렵게 하지 마. 지금까지 메시지 들은 가지고 한번 보라니까요. It's not difficult at all. Just do it with the message you've heard until now. 아니 미스바 운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Now what took place when they did the Mizpah movement?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모인 거에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And in the wilderness in Deuteronomy chapter 6 when they gathered together, what happened? 도단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And what took place in Dothan?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그 찾아봐야 돼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And so what took place in Mark's upper room?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은혜는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different kind of grace you can receive that even if you don't worship. 그러나 하나님이 임자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But worship is a time where God fulfills His special plan.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먹는 것만 생각하지 예배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게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And people they don't believe in the special in the spiritual realm. They only think about just feeding themselves, and that's why they don't have the capacity to think about the spiritual things. 또 정시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And also look up in the Bible what took place during times of scheduled prayer. 예, 정시기도 할 때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많아요. And there are many records in the Bible of what took place during scheduled prayer time.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these kind of things took place or those kind of things took place, it did not matter.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Then what kind of change took place? What happens to that person is not it. That's not what's important. But God's will is all fulfilled at this time.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무시 기도란 말은 그냥 모든 삶을 기도로 바꾼 거죠. Pray continues in the spirit. That just means to change all your thoughts into prayer.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꼭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And there is a need for you to look up what took place during these times. 그러나 참고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However, as a reference, if we point one thing out,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God granted the blessing of the summit. 언제든지. Always.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And so how thankful should we be?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놓치는 게 제일 바보죠. If this is a fact, then losing hold of this is the greatest fool. 아니, 여러분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전체가 아니고 오늘의 있을 은혜로 계획이 이루어지나 말이에요. And tomorrow, as you worship on the Lord's Day, we're not talking about the overall plan, but the plan for today is being fulfilled moment by moment. 너무 오버하지 말고 여기서 딱 찾는 그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Don't become overexcited, but finding this during worship is the person who has victory in worship. 성경 준비하는 사람들은 잠을 안 잔다니 들어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And those who are preparing the sermon, even if they don't sleep at night, they have to 그렇죠. realize what is it that God wants to 아니, transmit. 지난 주간에 본문을 봤고 하나님이 지금 뭘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시는가? And so you saw the scripture passage for last week. What is the errand that God wants you to run for Him? 이게 세 개 합쳐져서 살아나는 겁니다. So these three things come together and everyone is revived. 네, 뭐 이상하게 산업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거지. 뭐 특별하게 무슨 뭘
어떻게 만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How strange your business as well as the church is reviving. You're not trying to make something special here. 왜 이래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And why must you do this? Because we have three battles. 네, 지금 현재 네피림 운동이냐? Currently, is it the Nephilim movement? 개인 보좌와 운동이냐? 이 두 개의 싸움입니다. Or is the movement of establishing the throne in yourself? It's this battle. 이 사단은 3단째 세워가지고 네피림 운동 군데군 타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좌와 시기 And so Satan, he is using the organization to raise the Nephilim movement all over the place. But don't be concerned with that. God wants us to establish a throne in ourselves. 결국 성경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Ultimately, this is the story of the Bible. 전 강대국이 네피림 운동을 펴고 막 전 세계 난리란 말이요. 아 여러분 같은 사람 한 명이 딱 갔는데 역사 이렇게. All the powerful nations are spreading the Nephilim movement. The entire world is in an uproar. But one person like you went and changed its place. And so always remain inside of this in our introduction. 왜 그런 거니까 아무리 크고 강하고 만들어져도 흑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 싸움이 안 돼요. And the reason because no matter how great 그렇잖아요. or how large or how big Satan makes it, the things of darkness, the things of Satan cannot even be compared with what God makes. 내가 보자 뭐. And so if the throne is established in you, there's no reason to even fight.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At Nephilim, they're in an uproar right now. 명상운동. The Transcendental Meditation Movement. 사실은 이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Honestly, this existed from the beginning.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It's in the Bible as well. 우리는 얼마만큼 개인 망대를 만들 것이냐. But to what extent are we going to make our personal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망대를 만들느냐. To what extent am I going to make my 내가 얼마만큼 말씀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 거냐. To what extent am I going to make the partisan of shining the light of the word? It's this. 그래 사실상 이것만 하면은 이건 나와요. And so honestly, if we just do what's in our introduction, the rest will follow.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else? 이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The Satan continues to make this culture of darkness.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It's unceasingly. 우리는 어떻게 해서 빛의 문화를 But what can we do to shine 어떻게 해서 the light? 교회 문화를 the culture of light. 만들어내 이 싸움이에요. And it's talking about the 그러면 light of the 간단합니다. Church. Then it's very simple. 세 가지 뜰 아닙니까? It is the three courtyards. 결국 이거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Because the church doesn't have this, then it's not a church.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That you have to make the courtyard of the Gentiles. 237. That's a 237. 기도의 뜰을 밖에 만들어라. That you have to make the courtyard of prayer. 치유. Healing.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And make the courtyard of the children. 그게 키입니다. That is the key. 그게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 아닙니까? And that's the remnant movement and the summit movement. 이 싸움입니다. 간단해. 이 능력은 이거 대개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And it's this battle. It's simple. And so what's in the latter part, you can't. It can't even. It's incomparable. What's in the former part? 우리가 왜 예배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다 된다느냐? Why are we saying that all you have to do is properly enjoy the blessing of worship? 이제는 싸움을 넘었었어요. Now we have to overstep these battles. 세 가지 권세입니다. It's our three authorities. 이 지금 사단은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 근세를 잡았다. If you look in Ephesians 2 verse 2, it says Satan he is the prince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But for us, it's not that.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근세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That God promised that He would be with us with the authority of the throne. 이게 누리는 게 예배요. Enjoying 이거 this 누리는 is 게 기도입니다. Enjoying this 이거 is 누리는 prayer. 게 여러분 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Enjoying this is the summit. 이런 어마어마한 근세를 주세요. And so he has given us this tremendous authority. 이 사단은 모든 게 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근세를 주었어요. And this Satan, he has authority of being self-centered in everything. 가짜 근세죠. That it's fake. 물론 아닙니다. It's fake authority, but for us that's not it.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속에 있는 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 It's the name of the triune God, and when I am within that, God gives me His authority. 자,
결국은 이 흑암 세력들이 뭘로 가져가는가? 권세가 있습니까, 사탄이? And ultimately, these forces of darkness, Satan, does he actually have any authority? 사탄의 권세를. Satan's authority. 있어요. He does have that. 정사와 근세자와 어두움인 사람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Spiritual forces in the cosmic realms. He holds on to that and moves everything.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를 쓰는. And that is why you are utilizing the name and the authority of Christ.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겁니다. So you just do this when you pray.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제일 실제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That I'm talking about the honestly important things in the Bible. 마지막으로 뭡니까? And lastly, what is it? 지금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That we're talking about the inner battle that will last forever. 이거 싸움이라니까요. It's this battle. 첫째입니다. First of all, 이 흑암 세력과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계속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Satan, the force of darkness, it wants to continue to leave behind Genesis 3 verse 4 and 5.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Oh, you can become like God.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Oh, you become Buddha. 같은 말입니다. The words 네가 are...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Oh, you become like God. 아, 네가 수행하고 또 닦으면 되는 거야. And so all you have to do is have these practices and find your way. 똑같은 말입니다. It's the same words. 한 개 틀린 거 없어. Not a single word is different. 이거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And this lasts forever. Even now it is being fulfilled. 시중에 나가면 제가 보기로는 책 90% 이상이 전부 3단체 책입니다. And you go out to the bookstores and we say 90% of the church of the books out there are from the three organizations. 내용이 The content that is. 그리고 목사님들 그걸 모르니까 그 책을 읽고 설교해요. And not knowing that pastors read those books and give a sermon on it. 기가 찰 일이죠. It really is exasperating. 왜냐? 내용이 좋아 보이니까. Why? Because the content 좋아 보입니다. It looks good. 네 속에 다른 세계 있다. There is another world inside of you. 좋은 말이죠. But the word's 그게 not 네피림이요. Good. But that is the Nephilim. 네 속에 영웅이 있다. There is a hero inside of you. 기가 찬 말이죠. And it sounds amazing, doesn't it? 이게요, 영원히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할 때요. This lasts forever, so what is it that we must enjoy? 우리 속에 창세기 15장, 3장 15절이 우리 내면 속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That we are making Genesis 3 verse 15 cut into our inner self.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쌓아 있어요. The offspring of woman will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Even now he's doing this.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Genesis 6 verse 4 through 5. 접신 운동. It is the possession. 네피림 운동. The Nephilim movement. 무아지경 운동. That entering into state of trance. 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So they're continuing to do that. 사단이니까 좀 되는 것처럼 보이죠. And because Satan's behind it, it may seem as if it's working. 우리는 아닙니다. But for us, that's not it.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돼. That we are being revived by God's image.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살아가야 돼. And in Genesis 2 verse 7, we are being revived with the living breath that God gives to us. 계속하고 있습니다. He continues to do this.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Genesis 11 verse 1 through 8.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Building towers of Babel and rebelling against God, then what can anyone say against that?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That's why I like Genesis 12 verse 1 to 3.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여기에 있지 말고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Do not remain here, but leave your father's land, your homeland. 지금 그말 같은 말이요. And the words are the same. 사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 Actually, one verse said, "Go to the ends of the earth." 어디로 가라 안 그러고 땅 끝까지 가라. He didn't tell him where he should go. He just told him go. 어디로 가라 안 그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He didn't tell him where he should go. He said, "I will show you the land." 그래서 you 우리는 must go.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That's why we pray like. 그럼 이세 가지가요. 나와요. Then those three things will follow. 사실은 끝난 겁니다. And so honestly, that's it.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이 이유가 뭐냐? However, what is the reason why 내일 you gather like 모이면 this? 내일 주일날 모이면 되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냐 말이에요. But we gather on the Lord's Day, but why do we gather like this every Saturday? 그럼 왜 훈련 집회를 계속합니까? And why do we continue to have our trainings? 교회 위기 막아야 됩니다. With the block the church crisis.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 Right now there are churches that are closing. 아니 문을 닫는 게 말이 됩니까? Does that make any sense? They're closing. 지금 미자립 교회 70%입니다. Right now 70% of the churches are dependent churches. 말이 안 되죠? That makes no sense. 운영에 힘이 든 교회 40%. And 40% of the churches are facing operational difficulties. 아주 고통당하는 교회들이죠. There are churches that are suffering. 말이 안 되죠? That makes no sense.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That God has importantly called you right now.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한 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So God has given us a very important answer. What is the reason He called you? 급히 회복하라는 거죠. To quickly restore this. 뭘 회복합니까? Restore what? 예수님께서 딱 3년간 우리가 보여준 게 있습니다. That there's something that Jesus showed us for just 3 years. 가치가 없는 거겠습니까? Then do you think that it was worthless? 공생의 3년을 중요한 걸 보여줬어요. And during his public ministry, he showed us something very important for 3 years. 버릴 것. The things we must discard. 그거 보여줬습니다. He showed us that. 그리고 뭡니까? And what else? 누릴 것. The things that we must enjoy. 그리고 찾을 것. And the things we must find. 이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다니까요. Jesus showed us this. 버릴 게 뭡니까? What is that we must discard? 지금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후대들은 거지처럼 맞아 죽어야 됩니다. That right now you're colonized. In a few years, your nation will disappear and your children will be beaten to death all over the world. 지금 너희들이 앉은 자리와 바리새인들이 누리는 그거는 복이 아니야. The seat where you are sitting right now and the position that the Pharisees have is not a blessing. 그렇죠? Isn't that so? 버려야 돼요. You have to discard that. 그게 또 복입니까? How could that be a blessing? 차라리 가난한 자 복이 있어. I'd rather the poor.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 Rather blessed are those who mourn.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So said,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different. 거 기도 아니야. All the prayers you're praying right now, that's not 그렇죠. prayer. That's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Pray that God's kingdom will come. 지금 너희들 하는 예배, 그 옳은 예배 아니야. And the worship you're giving is not true worship. 많은 율법 따지고 싸우지 말고 형제 눈에 있는 티 보지 마. 그거 다 없애고 기도해라. That's not fighting over the law. Don't look at the speck in your brother's eye. Get rid of all that and worship properly. 그러면서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데리고 나가서 온 데를 보여줍니다. And Matthew 10, he took disciples out and showed them everything. 현장을 보여줍니다. He showed them the field.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라. And look at these dying souls. 냉수 안 그래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 Not even a cup of cold water will lose its reward. 전부 죽을 고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Everyone is struggling and dying. 다 버릴 거 얘기하는 거예요. Take off your heavy burden and come to me. 마태복음 13장 비유 나오잖아요. Matthew 13 we see the parables. 지금 말하자면 전도를 했는데 안 된다 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That saying, oh, evangelism is taking place or it's not taking place. That, those words itself are wrong. 길에 떨어졌다. 당연히 씨가 안 나지. And the seed falls onto the road. It's 죽죠. not going to sprout. It's not going to sprout. 돌밭에 떨어졌다. 당연히 뿌리 못 내리겠지. It falls to the rocky places. It will not. 가시밭에 떨어졌다. 당연히 찔려 죽겠지. It falls into the thorny places. It will get pierced and die.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That's not the point of what Jesus is saying. 좀 버릴 걸 얘기합니다. He's talking about what we must discard. 옥토에 떨어진 씨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But what happens to the one seed that falls onto the good soil?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겠냐? Then how much fruit is born by that one seed that falls on the good soil? 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That's what he's talking about. 완전히 생활 바꾸는. And so completely changing their thinking. 뭐, 네 존재가 작아 보이냐? Does your existence seem small? 생명 운동이 작아 보이죠? Does life movement seem so small? 그게 너희들의 착각이야. But that's your misconception. 겨자씨 모르냐? Do you not know the mustard seed?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 모르냐? Don't you know about the leaven that enter into the dough? 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That's what he's talking about. 밭에 일하는 것처럼 보이냐? 보아밭이 깔려 있는 거 모르냐? Does it seem as if you're just a worker in the field? Don't you know that that is a field with a hidden treasure? 저 사람이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는 것만은 값진 진주, 최고가 진주로 가는 줄 모르냐? It may seem as if that person is just a merchant, but don't you know that he has the pearl of great price? 고기 잠수에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건 담고 하는 거 모르냐? And don't you know that fishermen they sort out the fish and some they keep some they discard. 알아들어요. And so because they're fishermen, they quickly 그 understood 말을. those words. 그 우리는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아무 상관없어. And to follow the trials because of this person, that person, it doesn't matter. Get rid of all of that. 그리고 뭐 누릴 게 뭡니까? And what is that we must enjoy?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와 그 일. And the things pertaining to it. 찾을 거는 뭡니까? And what must we find?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제 전도 선교 찾아내는. And now to seek out the true mission and evangelism that God gives. That's what 유대인이 them of. 상상도 못하는 말이었어. And those are words that Jews could not even 말했습니까? imagine. What did they say? 유대인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요. 뭐라고 했냐? 모든 족속이 거라. And the Jewish people did not want to proclaim the gospel. What did Jesus say? Go to all nations. 비행기도 없는데. They didn't even have planes back then. 땅 끝까지 가라. Go to the ends of the earth. 만민에게로 가라. Go to all peoples. 거기서 모든 답 다 있는 거예요. That's where all the answers are. 교회 위기 막아야 됩니다. We must block the church crisis.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And what else does he say?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In Ephesians 6 verse 10 to 12 it says this through Paul.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What's the last thing that we must do? 육신의 싸움 아니다. It's not a battle of the flesh. 빨리 여러분 이 첫 번째 뭐냐면은 나의 틀부터 바꿔야 돼. And the very first thing is we must change our frame. 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틀부터 바꿔. It's all because of me. We must change. I must change my frame first.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It's our batt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교회 와서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And so stop fighting against the flesh and blood when you come to church. Our battle is a spiritual battle. 이 사단이 언제 정사를 흔들지 모른다. You never know when Satan is going to shake up these rulers. 언제 능력자 군사를 흔들지 모른다. You never know when he's going to shake up the authorities and the powers. 언제 흑암에 빠진 자를 이 빠진 자들이 사단이 움직일지 모른다. You never know when Satan's going to move those lost in the dark world. 하늘의 악의 영들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 And you never know when he's going to move the spiritual force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And so be armored with Christ. 그 얘기입니다. That's what he's saying.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And pray continuously in the spirit.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And then if you do that, you will overcome. 두 번째 틀입니다. The second frame. 오늘 보는 게 이 복음의 틀 이랬는데 쉽게 말하면은 교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It says here the frame of the gospel was simply put.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Of the church, it's not difficult at all. 교회의 틀을 바꾼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change the frame of the gospel? 네. 간단해요. It's simple. 교회의 틀이라고 하는 거는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라방 이거 해라. Then when we say change the frame of the church, we're talking about do Calvary, Mount of Olives, and Mark's Upper Room. 뭘 자꾸 딴 거 해가냐 이거 하라는 거예요. Stop keeping, stop doing other things. Just hold to this.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거예요. Enjoying the blessing of the triune God and making the triune God your master. Changing that frame. 얼마나 하면 역사가 나쁘니? And in a short while the works will take place. 중요자들은 꼭 기다려야 됩니다. 중요자들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You must remember this because you are the people. 교회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 다 바뀌어요. And don't say people's words when you come to church but let the triune God become the master when you go to church and everything will change. 여세 동안만 입 닫았더만은요. 예리고 무너졌어요. They just closed their mouth for six days and Jericho 그렇죠. fell. Isn't that so? 40일 동안 입 닫았더만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요. That for 40 days they just kept their mouths closed and it was like the recreation of the world. 그게 감나산입니다. That was the 정말로 영적 세계 알아야 됩니다. That you must really know the spiritual realm. 여러분이 이 중심대 모든 거 다 바뀌어요. And if you become central on this then everything will change. 틀 바꿔야 됩니다. Now we must change our frames. 구원 salvation 능력 power 배경 background 그게 세절기입니다. That's the three feasts. 엄청나죠. It's tremendous. 그 말이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교회 가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지 마. I said this before. Rockefeller's mother told her that 얘기죠. when you go to church, don't talk about people and don't talk with other people.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전에 가. Then go one hour before worship begins. 성경 본문 찾고 기도해 봐. And seek, look up the scripture passage and pray. 그리고 목사님 설교 그만 딱 들어. And just listen to the pastor's 기도는 sermon. 하나만 해. And just pray one prayer. 돈 벌어서 세계복음 하겠다고 얘기해. And to earn money and do world evangelization. 그게 사업가야. That's what a business person does. 끝난 겁니다. And that's it. 진짜 역사는. And really the works will arise. 그래서 이게 틀 바꿔야 돼요. And so change the frame.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 있습니다만 자꾸만
네, 교회 하면 성경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And so there are very many things for us, but let's look at what the Bible tells us. 성경. The Bible. 쉽게 말해, 초대교회. 들어보세요. The early church, what did they do?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모든 거였습니다. For the Pharisees, the Sabbath day was everything. 초대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That was not the case for the early church. 부활하신 주일인데 그게 아닙니다. He resurrected on Sunday, but 초대교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주일이다. For the early church,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they were all Lord's 그렇죠? Day. Isn't that so? 싹 바꿔버린 거예요. And so they changed everything. 저 헤롯 성전 그게 우상이에요. Herod's temple, that was an idol. 초대교회는 모든 제자 있는 곳에 전부 말씀 운동입니다. For the early church, everywhere disciples were, they raised the word movement there. 틀을 싹 다 바꿔. And so they changed all of the frame. 그러니 관광객은 나중에 올지 모르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교회는 세계복음화 될 수가 없는 교회. And so perhaps later on, tourists might come to look at the church the Pharisees made, but that church cannot do world evangelization. 완전히 다릅니다. It's completely different. 꼭 사제들의 말만 듣고 살아야 된다고 말한 거짓말 속에서요,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Within the lies that only the priests can say the words and you must listen to them to receive salvation, they said all the lay people need to arise and listen to the word. 목사는 강단 목회자. The pastors are the pastors of the pulpit. 평신도 중재는 현장 목회자. And the lay people, church officers, they are 그렇죠? the pastors in the field. Isn't that so? 그럼 막 일어난 거요. And so that's how they all arose. 될 수밖에 없어. It was bound to take place. 우리 문제 틀 바꿔야 됩니다. So now we must change.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else at all. 누가 시비 걸면은 그냥 뭐 미안하다 하면 돼요. If someone tries to pick a fight with you, just say sorry. 혹시 누가 싸움 걸면 양보하면 돼. If someone tries to fight with you, they just 아무 가치도 없어. Because it's not worth it. 망할 건데 그 말라고 붙잡아. They're going to perish. Why are you going to hold to that? 이게 초대교회 틀입니다. This was the frame of the early church. 복음의 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That's how they made the frame of the gospel. 참 대단하죠. It really is something, isn't it?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의 틀을 만들었습니까? And the early church, what kind of frame of prayer did they make? 그냥이 아닙니다. They didn't just do this. 그래서 계속해서요.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That's why they continue to emphasize this. 보좌의 능력. The power of the throne. 이거 아니면 237을 못해요. Because if it's not this, we can't reach the 237 nations. 얘를 월급 그 받아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That with your pay, you think you can do world evangelization with that? You cannot. 이거 계속. And so you continue to do this.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르친 거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What Jesus taught as soon as he came, tell them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제자들 내버리면서. As he was sending out his disciples.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라니까 처음부터 말했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And when they asked, then Jesus, can you tell us, teach us how to pray? He says, pray that God's kingdom will come.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는 하신 얘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And at the completion of his ministry called him to the Mount of Olives and what did he say? For 40 days he spoke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기도만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32절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Even when he was teaching about prayer in Matthew 6 verse 33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야. And those are the prayers of those who are not saved.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이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야. That for the saved, God knows all that you need.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That's why all you have to do is seek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모든 것을 다. Then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만약에 여러분이요, 진짜 한 3일만 딱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사람 말은 안 들으면 안 돼 생각하는데 참고하고 수용하고 다 내버리면 돼. 기도한다면요 역사. Let us say for example for 3 days you just don't listen to what people say. Of course you have to listen to what they say. Just keep it in mind, but then discard everything else. Just pray for 3 days. 내가 얘기했잖아요. I said. 늘 나는 부끄러운 게 크로스비 얘기만 부끄러워. Then I'm always ashamed when I think about Crosby. 크로스비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Then her hymns 그렇죠? have overturned the world. 왜 그런 줄 아십니까? Why is that? 크로스비는 눈도 안 보이고 갈 데도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본 거야. She can't even see. She can't even go anywhere. That's why she can only look to the 우리는 Lord. 우리는 오직 주만 안 바라본다니까. But we don't look only to the Lord. 어망대만 거 다 바라보지. We look at all kinds of things. 어망대만 걸 필요 없단 말이 아닌 게 우리 주 그래 주를 바라봐야 어망대만 걸 다 살리는 거요. Not that we need all kinds of things, but when we look only to the Lord, then we can save everything else. 마지막입니다. And lastly, 우리는 완전히
이 전도의 털 다 바꿔야 돼. We must completely change the frame of evangelism.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And so it's not a difficult thing.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n what does it say here? 사도행 2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완전히 현장 중심의 교회. If you look at Acts 2 verse 41 to 42, it was a field-centered church. 뭐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 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 살아날 수가 없지. And they continued to spread the word moving here, so people were bound to be revived. 사도행 2장 46절 살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Acts 2 verse 46 to 47, it says day by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day by day. 안식일 교회가 아니요, 7일 교회. It wasn't the Sabbath day church; it was a seven-day church. 전도 완전히 다릅니다. That their evangelism was completely 막을 different. 수 없어요. That it was unstoppable. 모든 사람의 집에서 역사를. And the works arose in every person's home. 다락방 교회. That was a Tarapang church. 누가 막습니까? Then who could block this? 그리고 뭡니까? And what else? 전부 회당으로 차에 들어갔어. They all went to the synagogue. 여기 미래 있잖아요. Because the future lies there. 그리고 못 먹는 거. And what also is unstoppable.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보니까 치유 중심. Look in Acts 13, 16, and 19. They were healing centered. 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섯 개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지. So look at this. They're doing these five things. There's no way things will not work. 여러분은 크게 안 해도 평생에 한 번만 해도 역사. That even though we don't do great things with this, even if we just do it once, it'll last a lifetime.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틀을 바꾸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In this way, you need to change your frame and prepare for the new year. 답 얻었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You already have the answer, so let's come to our conclusion. 우리는 습관이 뭐든 가면 해보려고 합니다. That are we habitually try to do whatever it takes.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ut I don't think that way.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We need to know what we must not do. 그래야만 꼭 할 게 보여요. Only then can you see what you must do.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There may be a lot. 사람 중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But don't live the walk of faith that is people-centered. 그러면 하나님 중심돼요. Then you become God-centered. 그렇죠? Isn't that 뭘 so? 하지 말아야 되는 알았나? 우리 전부 사람 중심으로 99.9%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You know what you must not do. All of us are living a walk of faith 99.9% of time people-centered. 복음 외에는 하지 마라. Don't do anything but the gospel. 그래야 세계 살리는 오직 복음이 돼요. Only then will you have the only gospel that saves the world. 그래, 이 쉬운 거를 못 하더라. 자꾸 그렇게 실력 발휘하고 오망대망 다 하니 고생하는 거예요. It's, this is so simple, but you suffer trying to do all kinds of things, showing yourself off. 남의 말 좋게 해라. And so speak well of others.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Only then can you uncover God's plan.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나쁘게 안 합니까? People speak negatively about others and they speak rashly. 이 세 가지만 해도 대역사. As long as you don't do those three things, great works will take place. 근데 참 감사한 일이지. And I'm really thankful. 저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좀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느껴져. I know I said this before, but looking back, I think that my mother was a very good 우리 집 woman. 가게를 했어요, 가게. Then our home had a small store.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교인들이 많이 온다만. And many people would come, including. 뭘 사모로 오는 게 아니라 놀러 와요 그냥. They wouldn't come to buy anything. They would come just to have talk with her. 왔다면은 몇 시간을요 왔다 끝까지 하루 종일 남의 말하고 남의 욕하는. And when they come, they spend hours gossiping and talking bad about others. 교인들 다 100%. That 100% of those church members are like that. 근데 나 아무리 어리지만 듣잖아요. And no matter how young I was, 아니, 듣기 싫은 거야, 맨날 하는 거잖아. I didn't want to listen because I keep on talking about others.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나의 말 한 적이 없어요. But I've never heard my mother talk 거야. about anyone. She just listens to them. 이런 것도 있구나. And so I said, oh, that's how she is. 그럼 세상 말로 좀 막 막말로 그 사람들 응답 하나도 못 받아. And so worldly speaking, you know, 없어. extremely speaking, those people didn't receive any. 그래서 자식 키워가 세계 복음한다. 우리 어머님하고 있어. And so raising your children to world evangelization, my mother was the only one who succeeded 뭐, in that. 잘 됐지. Then it's a good thing. 경상도 말로 오지고 꼬시다는 거예요. And so in one way, you know, it was good for her, right? 아, 교회와 사람만 계속 살았으니까 니 반드시 뒤져야 돼. I think about it. They went to church and gospel other people, so they really should be.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be not killed off. 간단합니다. 내 좀 바꾸세요. And so it's a simple 교회가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도 이거 말하니까. When you go to church, God's word, God's plan, focusing on God's words. 자꾸 망하는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옳다 나쁘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But keep on saying destructive things. Oh, this is right or that's wrong. Entrust that to God. 하나님이 안 믿으셔서 그렇겠지만 믿으세요. I'm sure it's because they don't find God believable, but try believing.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못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믿으세요. God will not abandon His church, so believe in God. 믿으시면 돼요. Just believe. 여러분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You will not perish. God will guard you. 혹 문제 왔다 그거는 좋은 거 주시려고 고치는 겁니다. 건드리는 겁니다. If a problem does come, then it's because God wants you to give you something good and correct you. 예, 이제 한두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We only have about 2 weeks left.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ay it be the start of the blessed day where you truly receive blessings.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We give thanks to God.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핵심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At this time as you give our prepared offering to God as we praise him number 288 Bless assurance.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your heartfelt offerings to the account that comes out on the subtitles for those participating via internet.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내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이병무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God made the tidings be which inspire your every song. Of the realm,
none of God. May you be wise to recognize all these answers for you, and have the courage to live your life within His word. May you discover that you are in the midst of evidence. He's prepared for you. You have remained in the world, and you remain through the flight, and forever you remain main figure of the age, evangelist for a time, breaking free from yourself, breaking free from your today, free from your future as you find yourself in God. Let God's kingdom be realized in the lives of the remnant of God. And even when you're not alone, may you lift your prayers to Him. And though you may wander far, may you hold up to His word. Open your eyes and just see God's evidence that He's placed in you. You have remained in the world, and you remain through the flight, and forever you remain main figure of the age, evangelist for a time, breaking free from yourself, breaking free from your today, free from your future as you find yourself in God. You have remained in the world, and you remain through the flight, and forever you remain main figure of the age, evangelist for a time, breaking free from yourself, breaking free from your today, free from your future as you find yourself in God. 이병우 목사님, 방금 기도의 축도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Father God,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offer this fragrant offering. May you accept it, Lord. 가정마다 풍성한 복음 누릴 경제를 주옵소서. And may you give them abundant blessing of finance to each. 교회 살릴 현금 경제를 주옵소서. And may you also give them the offering so that they can. 세계복음화할 산업 선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d also finance the business missions to really save the world.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그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